바로 본인 재판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 주장이 나오니까 또 그거를 팍 잡아가지고 아 검찰이 술파티 했다 하면서 국기문란이다 하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일단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사실 그 불가능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들으면 딱 감이 오잖아요. 아 헛소리 하는구나. 아이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화영이 하는구나. 이 감이 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 10단계를 더 나가서 국기문란이다. 수원지검에서는 뭐 당연히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사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을 불러다가 검찰 조사를 하는데 또 다른 구속 피의자를 구속 피의자들끼리 1313방 앞에서 술을 시켜서 쌍방울 직원들이 술 시중을 하고 여기도 또 안주로 초밥이 등장합니다. 연어와 초밥이 등장해서 구속된 피의자들끼리 작당할 수 있게끔 검찰이 할수 있습니까? 수원지검 출신이에요, 형. 오, 야. 제 초임을 이제 수원서 했어요. 네네네. 수원지검에서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수사할 때부터 재판 과정을 쭉 보면요, 정말 질이 안 좋은 네. 피의자이면서 피고인이에요. 변호사가 계속 바뀌고 또 변호사 들어가지고 막 재판부 공격하잖아요. 기피 신청도 한번한게 아니라 막두 번씩 하고 또 부인이 들어가지고 막 난동 피우고 소란 피우면서 아, 저 변호사 인정 못 해요. 막 예. 그리고 또막법저 뭐야. 구치소 가가지고 뭐막 옥중 서신 받아가지고 막 언론 플레이하고 그 아마 재판장 미쳐버릴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거고 기사까지 한 양반이면 그 정도 할것 같은데. 그뭐 법인카드로 핫도그 사 먹은 양반인데 예. 오직 하겠어요. 핫도그를 사 먹었어요, 법인카드로? 아, 법인카드로 있잖아. 사 먹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헷갈려요. 초밥 사 먹은 사람이 있고 초밥은 김혜경 씨 쪽이고, 핫도그는 일제 샴푸 한 사람이 이화영입니까? 있고 그렇죠. 핫도그는 이화영. 샴푸는 이 대표 쪽이고. 그렇지. 다 기름값 이런 것들은 이화영이고. 기름값은 이화영이고. 네. 아. 검사랄지 그다음에 검찰 계장 아마 검사가 직접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말 진짜 말 조심하거든요. 이재명 소리만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는 얘기했죠. 아니 이재명 대표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지시했잖아요. 이 정도만 물으면 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아니,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말도 조심하는데 술 파티는 가당치 않다. 그런데 뭐 거기 뭐 네. 방을 창고라는 방을 정해서 초밥을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교도관은 다 나가라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검찰 청사에서 이 김성태 회장을 시켜서 술 파티를 벌려서 회유했다라는 이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기문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아니 이화영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뭐 안기부처럼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지지자들을 효과를 노린 거죠. 이게 검찰에 관계된 일이 아니었으면 나도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할수 있을 거야. 내가 검사가 아니었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아, 나는 딱 듣자마자 거짓말인 거 알았는데. 아, 약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난 바로 거짓말인 거 아니, 알았지. 방송에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화영 건은 100% 거짓말이라고 검사 출신이라서 얘기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봐요. 대표가 딱 보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막 검찰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건수가 잡혔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굉장한 과도한 자신감이 지금 충만한 상태. 그래서 건수 잡혔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요. 검찰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건수도 건수인데 이제 자신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의 수사 곧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물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요 예. 진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증거랄지 그런 걸다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기소를 했느냐? 이화영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화영의 선고를. 이화영의 선고가 딱 끝나서 제가 볼 때는 뭐100% 유죄 판결 난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바로 이재명이 소환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재명이 수사기관 가서 조사 받아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예. 물론 딱 들어보니까 이야 이건 뭐 냄새가 좀 난단 말이야. 그림이 좋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질러대면 설사 가짜뉴스를 할지라도 청담동도 아님 말 사실은 구식이지, 아님 말 구식. 가짜뉴스가 됐지만 아님 말 구식. 돌아온 역풍이고 아무것도 네. 없었거든. 그러면 검찰 데미지 입히고 윤정부 데미지 입히고 다할수 있는 거거든. 야 아님 말 이거 구식. 밑져야 본전. 밑져야 본전 딱 던지는 아, 거지. 그렇군요. 아님 말 구식의 이 지르기가 또 나온 거 그래 아니냐, 막 진보 유튜브에서 막 이것까지 이제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울고먹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요즘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검사가 조사하다가 아니 CCTV 있고 하니까 담배 하나 탁 주면서 담배 나는데 피실까요? 그래서 청사 뒷문으로 탁 열고 나서 CCTV 없는 데에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지. 이번에 진술만 좀 잘해주면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게 할수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나랑 구치소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짜장면 좋아요? 지금 내가 가서 사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어? 영화 너무 많이 봤나 내가?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지금 내가 그거 빼줄 수 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 그래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요? 아, 그런 거 있던데 영화에서 보니까 판사가 잠깐 정의하고 검사 측 변호사 측 잠깐 내 방으로 오세요. 딱 해서 셋이 만나는 거야. 판사가 이 재판 길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시인하고 검찰층 구형량 줄여서 16년 구형했는데 이 정도 시인하고 해서 딱 4년 8개월로 해서 재판을 끝냅시다. 딱 하던데. 드라마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 어. 난리 나지. 난리 나요? 그러면 난리 나지. 판사 아니, 미국에서 하던데? 아니, 아 미국 아니 형이 한국이지. 아 한국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아니 그러면 판사 뭐 벗어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마약 수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돼 안 돼 그러면. 뭐. 아 이거 우리 저 이 부장 내 검사예요. 이화영이에요. 김성태야. 아 우리 이 부지사님 다른 검 다 부장 검사가 온 거야. 그 밑에 검사 애들 내가 살살 다루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험하게 다뤘어. 아이 감옥에 계셔가지고 술 좋아하시는데 술도 못 드시고 아이 한 잔 받아. 그러면서 딱 그 창고에서 자 30년산 딱딱 쫄쫄쫄쫄 딸면서 아 근데 술만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안주가 없네. 아, 지금 들어오세요. 아, 김성태가 딱 안주 들고 들어와. 그래서 두 분이서 한번 얘기 잘 해보시고 전향적으로 아 형님이라며 오랜만에 형 동생들끼리 재회하셔서 이거 수다 길게 끌어봤자 두 분만 피곤하시니까 자 오늘 한번 역사를 싸워봅시다 아 하고서 나가는 거지. 또 드라마 찍네. 이런 거 아니야? 이화영의 주장은 이거 아니야. 이 그림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완전 드라마고, 드라마도 네.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겁니까? 현실성이 없는 아, 이런 건 거고. 없군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검사 구속돼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네. 워낙 많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덮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온다고 하면, 야, 다 인정하고, 형량 적게 받고 가자.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난 끝까지 무죄 가겠어요. 그러면 전 사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결과 아, 뻔한데. 답이 없다 이거군요. 이 사건은 답이 없다. 아 좋습니다. 그런 건 돼요? 검찰청에서 탁 담배 한 대 피고 하시죠. 그래서 검사가 담배를 탁 했어. 그래서 담배값에서 담배를 탁 하나 줬는데 담배 똘똘 말려있는 거에 글씨가 써있어요. 어... 인정하면 3년, 지금 안 불면 10년. 촛불 영화 비슷한 분위기로 어, 바뀌었어, 지금. 라이터를 탁 불을 붙여줬는데 라이터 뚜껑이 탁 열렸는데 거기 글씨가 써있어. 증거 다 있다. 뭐 이런 거. 그럼 뭐 드라마 작가로 해. 드라마 작가래. 부속 피고인한테는 담배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옷 벗으려고 하면 담배 줘야지. 그렇군요. 제가 알던 모든 상황들이 다 영화에서만 나왔던 거라 이화영 부지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이재명 대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싶습니다.